우리 모두는 본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한 적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걸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구글 카메라처럼 눈에 맺힌 상을 보는 거지 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맺힌 상을 보는 것은 카메라 자신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망막에 맺힌 상은 대체 누가 보는 걸까요? 과학 좀 한다는 사람들은 쿡어야 우리 뇌가 보는 거지 라고 쉽게 답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래 맞아 하지만 우리 뇌가 대체 어떻게 본다는 거지? 어떻게 본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할 말을 잃습니다. 망막에 맺힌 상을 뇌가 본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곧바로 순환 논리에 빠지기 때문이죠. 망막에 맺힌 상이 뇌 속 스크린에 뿌려지면 그걸 보는 작은 요정이 있고 그 작은 요정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작은 요정이 있고 그보다 또 더 작은 요정이 있고 등등 러시안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머릿속 요정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걸까?에 대한 뇌과학의 대답도 현재까지는 잘 모른다입니다. 그만큼 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입니다. 일단 눈에 맺힌 상을 뇌가 본다는 순진한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위아래가 뒤집힌 두 개의 조그만 2차원 영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는 것은 똑바로 선 단일한 3차원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같은 변형이 일어날까요? 뇌 속에 렌즈가 하나 더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애초에 거꾸로 된 세상일까요? 이처럼 아주 간단한 추리로도 뇌가 단순히 망막에 맺힌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모바일로 영상을 볼 때 그 영상은 원래 전파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망막에 맺힌 상도 신경신호로 바뀌어 뇌에 전달되는데요. 영상이 아니라 전기화학적 신호로 소통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이 언어를 해독해서 영상신호로 바꾸는 아주 복잡한 변환장치인 셈입니다. 우리의 뇌는 모종의 방법으로 그 언어를 해독해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본다는 느낌을 만들어내죠. 이런 시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착시입니다. 우리는 착시현상을 통해 우리 시각의 특징을 어렴풋하게나마 추리해볼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네코큐브입니다. 스위스의 과학자 네커가 현미경으로 결정구조를 관찰하다 발견한 사실인데요. 우리는 이 정육면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지각합니다. 현실의 이미지는 분명 하나인데 이를 전혀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본다는 얘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마치 두 가지 다른 모드를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듯 우리는 두 가지 이미지 사이를 빠른 속도로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화살표 착시도 유명합니다. 다음 두 개의 직선 중 어느 게 더 길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건 나도 알아! 두 개의 직선의 길이는 같아! 라고 외쳐도 여러분의 뇌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1번이 명백히 더 길게 보입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다음 두 직선의 길이는 분명 같습니다. 여기 양 끝에 모두 화살표를 붙여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성분이 같다는 걸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를 다르게 보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실험해본 결과 이 경우 사람들이 성분의 길이를 10대 7 정도의 차이로 지각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반 성분이 10cm라면 2번 성분은 7cm 정도로 느낀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두 원의 크기가 정말 같을까요? 하지만 두 개를 그대로 이동해서 하나로 합치면 이렇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뭘까요? 모르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면 모두 다 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다시 흑백 이미지를 보세요. 이제 아까는 뭔지도 몰랐던 이 이미지를 오히려 낙타가 아닌 걸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학습하면 뇌는 이를 철저히 체득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착시도 있습니다. 다음은 카오스 강연에서 성균관대 심원목 교수가 강연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밝기로 보이시나요? 다른 밝기로 보이시나요? 네, 다른 밝기로 보이시죠? 실제로는 같은 밝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밝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물리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보신다면 하나는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은 그림자 밖에 있죠. 그런데 어떤 물체가 그림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밝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게 되죠. 그런데 두 물체가 물리적으로 밝기가 같은데 하나는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물체는 원래는 더 밝아야 하죠.
심원목 교수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그림자 속의 물체의 색이 더 어둡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 속에 있으면 그것의 색이 더 밝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AB 두 사각형이 같은 밝기인데도 그림자 속에 있는 A 사각형이 더 밝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현실을 왜 이렇게 이상하고 때로는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걸까요? 이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진화적으로 대물림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시지각은 주변 환경을 중시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특징이 생존에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연 선택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우리 인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이런 시각적 특징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동물의 예를 보기 전에 먼저 다음 착시를 보고 가겠습니다. 왜 이것이 불룩하게 보일까요? 반대로 다음 이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푹패인 걸로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태양빛은 위쪽에서 비칩니다. 그래서 동그란 구슬의 경우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구슬 모양으로 움푹 파인 홈의 경우에는 위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시각은 이런 상황에 맞게 진화됐을 겁니다. 찰스 다윈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 인간의 유래에는 아르고스 꽝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공작처럼 수컷의 화려한 꽁지 무늬로 암컷을 유혹하는 새입니다. 이 아르고스 꽝의 꽁지 기셋은 위의 예서처럼 동그란 구슬 무늬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아래가 아닌 오른쪽으로 그늘이 져 있는데요. 왜일까요? 다윈은 이 새를 박제로 보았을 뿐 꼬리를 펼친 모습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리를 합니다. 이 새가 구애할 때 꼬리를 펼치면 좌우의 그림자 무늬가 위아래 무늬로 바뀌어서 밝은 햇살 속에서 마치 구슬을 박아놓은 것 같은 효과를 연출하리라는 겁니다. 정확한 추리였습니다. 이러한 구슬 무늬가 성적 구애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새가 굉장히 심미적인 동물이란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인간처럼 보석 구슬을 좋아한다니 놀랍습니다. 게다가 인간보다 훨씬 현명하게 수컷이 암컷을 위해 값비싼 보석을 사주는 게 아니라 빛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몸에 구슬 보석 장식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니 이거야말로 진화가 만들어낸 경입니다. 진화론이 너무나 매력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나 특징마저 엄청난 시간만 주어지면 너끈히 해치운다는 거죠. 여타의 다른 것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 선택과 유전, 이 두 가지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다윈. 그래서 다윈이고 역시 다윈입니다.